그리고 마침 이제 또 미국에서 신무기가 도착을 합니다. 네이팜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옥불이죠 보면은. 이게 처음 만들어진 이유가 처음부터 일본의 보복을 하려고 만든 거예요. 불지옥을 만드니까 뭐 불이 제일 심한 이 가운데 같은 경우는 천도가 넘어요. 천도가 지옥이네. 지옥. 지옥이에요. 지옥이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민간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보면은. 바람은 막 불어오지 집은 다 목조주택이니까 금방 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몰려서 집단으로 이제 불에 타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과 함께 주말 특집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괌 사이판. 아, 드디어 폭격의 전야가 밝았습니다. 야, 이 전쟁 얘기를 한참 저희가 그 어디입니까? 그 무슨 섬들 이야기 쭉 하면서 솔로몬 제도 할 때 이제 과달카날 때 과달카날 했었는데 다시 또 전쟁 얘기가 태평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막바지인데 내가 보니까 거의 이제 44년쯤 됐으니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지금 해방의 기쁨이지. 자, 44년 드디어 B-29 폭격기가 폭탄 잔뜩 싣고 출발합니다.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하기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왜요? 처음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섬에도 굴린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거예요. 응? 섬에서 굴린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에서. 중국? 예. 당시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중국에 이 미국이 이제 그 보낸 공군들이 있었습니다. 아. 자문단, 뭐 고문단, 그 다음에 뭐 플라잉 타이거 이런 이제 뭐 의용군처럼 가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딱 생각을 한 거죠. 중국에서부터 중국군하고 같이 차근차근 폭격을 해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일본 본토를 같이 폭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B-29를 이제 그 바로 태평양을 건너서 보내기는 좀 그러니까 유럽 대륙을 경유해 가지고 인도를 지나서 이제 중국으로 보내기 시작을 해요. 차근차근. 그래서 1944년 4월 달 해서 한 6월 달 1944년 6월쯤 되니까 이제 중국에 B-29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B-29들이 쫙 깔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해요. 야, 이게 이제 드디어 일본을 끝장낼 무기가 왔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비행기고 높이 떠야 되니까 네. 기름을 좀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기름을 엄청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 중국 해안가는 대부분 다 일본군이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내륙의 비행장에 딱 내렸는데 이놈들한테 밥을 주려고 생각을 하니까 연료를 갖고 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지고 연료를 항공 수송으로 찔끔찔끔 갖고 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그 B-29도 같이 수송 작전에 동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너 휘발유 10톤 실어. 10톤 싣고 왔는데 내가 쓴 휘발유가 8톤이야. 그러면 이제 2톤 남으니까 2톤 저장해. 네. 그걸 몇 번 하면 이제 10톤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찔끔찔끔 이제 합니다. 그래서 5번 모아서 한 번 폭격 나가는 이제 이런 이제 살림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네. 히말라야 산맥이 원체 높고 험하다 보니까 막 추락도 자주 했어요 보면은. 예, 지난 시간에 잠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근데 뭔가 일본군도 이제 중국에 있는 일본군도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이들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야 듣도 보도 못한 큰 폭격기가 와있대. 저놈들은 분명히 적어가지고 이제 우리 본토를 칠 거다. 어떡하지? 그러면 일본군이 생각했을 때 항속거리에 해당하는 비행장을 몽땅 점령해버리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 1, 1호 작전이라는 거를 개시를 해가지고 1944년 4월부터 한 40만 대군을 이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육군이 총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뭐 장사, 계림, 유주 등 이제 미 공군이 이제 쓸만한 비행장들을 싸그리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일본이 먼저? 예, 먼저 점령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항속거리가 이제 막 8,000km씩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 안쪽에 있는 내륙에 있는 기지까지는 남겨뒀는데 네. 어쨌거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황당한 일이 이제 생긴 거죠 보면은. 더 바닷가로 가까이 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근데 뭐 44년 계속 6월 달에 모아놨으니 폭격을 해보자. 네. 그래서 일본 규슈에 이제 폭격을 이제 드디어 이제 중국 대륙에서 떠나서 폭격을 하러 갑니다. 폭격을 하러 갔는데 기대를 잔뜩 하고 이제 높은 삼도 와서 막 지켜봤는데 네. 전과가 아주 미미해요. 실제로 막 그 제철소에다가 그 규슈에 있는 제철소에다가 폭탄을 막 떨궜는데 네. 명중탄이 거의 없어요.
그렇겠죠. 위에서 왜 이상하다. 왜 자관 명중탄이 안 나지? 근데 어쨌거나 일본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둘리틀 공격 그 폭격 이후에 몇 년 만에 미 공군이 이제 미국이 본토를 폭격한 첫 번째 일이 벌어진 거죠. 네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이제 일본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우리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지금 수십억 달러 들여가서 만들었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야 일본은 좀 경계도 세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만만한 만주를 한번 폭격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주에 있는 또 제철소를 폭격을 하러 갑니다. 네. 근데 갔는데 계속 성과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피해만 입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도대체 왜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시 이제 이 미 B-29를 조종하던 조종사들이나 이 사령부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 전 폭격기는 천하무적이야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도 제대로 써먹어야 되는데 이제 써먹을 방법을 이제 몰랐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B-29는 특징이 뭐냐면 높은 데 올라가서 상대방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 높은 데 가가지고 폭탄을 정확하게 떨구겠다라는 이제 컨셉이었던 거죠. 컨셉이었는데 실제로 떨궈 보니까 B-29가 높은 데 올라가서 발견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두 가지 첫 한 가지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요즘에도 우리 미국 가실 때 비행기 타실 때 보면은 어떨 때 보면 생각보다 되게 빨리 도착할 때가 있어요. 의외로 빨리 바람 때문에 그렇다는. 그렇죠. 바람이 뒤에서 밀어줘서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게 그 전까지는 그 바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트 기류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아, 위로 올라가 있구나. 예, 높은 데 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갈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B-29 폭격기가 이제 고도 만 미터 정도 올라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센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거예요. 시속 막 300km짜리 바람이. 그러니까 그 위에서 폭탄을 떨구면 당연히 안 맞죠. 아. 예. 그래서 미 그 국방부에서 국방성에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 비싼 돈 가지고 무슨 소꿉장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럴 때는 장수를 갈아치워야지. 문제가 생기면 장수를 갈아치우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유럽의 그 도살자라고 불리는 커티스 르메이 소장을 이제 보냅니다. 유럽에서 폭격기로 이제 아주 독일을 불바다로 만들고 있던 커티스 르메이 소장이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은 이제 소장이니까 별 두 개죠. 투스타죠. 근데 당시 나이가 38살이에요. 어린 거죠? 그렇죠. 38살에 네. 투스타입니다. 그리고 휘하에 이 어마어마한 폭격기를 몰아가지고 독일 그 제공권을 독일을 완전히 그냥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은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 양반이 딱 와서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안 다치고 상대방을 공격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희생 없는 정가 없다. 그래서 B-29가 우리는 안 다치고 일본군만 폭격한다 이런 전술은 포기. 우리도 두들겨 맞대 상대방한테 더 아프게 폭격을 가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럼 방법이 뭘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이제 한구라는 중국의 이제 도시가 있는데 이 지역에 B-29 장기인 고고도 높은 데 올라가서 폭격하는 걸 포기를 해요. 그래서 고도 한 3,000m 이하까지 내려옵니다 보면. 내려오고 그냥 일반 이 폭탄이 아니고 소위탄을 가득가득 소위탄 예 소위탄 불 붙는 네. 예, 불 지르는 이거를 그 양자강 유역에 있는 이제 도시인데 여기다가 한 500톤 정도를 퍼붓고 나니까 3일 동안 불이 계속 붙어가지고 도시를 완전히 끝장을 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봤던 어디선가 봤던 보고서를 떠올리는 거죠. 맞아, 일본의 도시들은 이런 화재에 취약하다고 선배 누군가 썼던 보고서를 내가 봤던 기억이 나.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보면. 자, 일본을 공격하려면 저고도 낮은 고도로 내려가서 소위탄으로 쓸어버린다. 네. 근데 이 중국에서 찔끔찔끔 보급받아가지고는 택도 없으니까 우리는 바다로 나간다. 그래서 그 사이판을 이제 마침 그 미군이 이제 점령한 그 사이판에다가 이제 여기서 띄워서 공격하겠다는 전술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판에서 떠서 일본까지는 뭐 그렇게 2,200km밖에 안 되니까 훨씬 가까운 거죠. 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네. 이 일본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네. 사이판을 내주고 나니까 야 이게 뭐지? 이러면 이제 우리가 금방 본토까지 두들겨 맞을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사이판을 점령당하고 난 다음에 일본군이 가만히 이제 물러났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그 비행기 한두 대씩 밤에 몰래 날려가지고 네. 들여와가지고 이제 공사하고 있는 활주로에 폭탄 떨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탱크에 폭탄 떨구고 기관총 쏘고
어,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이제 그 미국한테 나름대로 계속 네. 피해를 이제 끼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모기 같은 존재죠. 어.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사이판에서부터 이제 공격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45년 2월 달에 중국에 있던 이 거대한 B-29 폭격기들이 네. 다 이제 사이판으로, 사이판 주변에는 티니안, 괌, 이 북마리아나 제도로 다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다 모여서. 예, 다 모여가지고 이제 폭격 준비를 이제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합니다. 네. 연습을 하는 게 뭐냐면 낮에 폭격하는 것보다는 밤에 폭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더라. 어, 일본군이 방어 능력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밤에 폭격하는 게 훨씬 좋다. 근데 밤에 폭격하려니까 문제가 뭐냐면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보이질 않으니까. 네,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커티스 루메인 장군이 이렇게 B-29를 들여다보니까 야, 너 그 레이더 비행기 실려있는 최첨단 레이더는 어디다 쓰는 거냐? 그랬더니 아, 상대방 전투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려고 달아놨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비행기보다 훨씬 큰 땅은 안 보이냐?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 전형적인 군대 그 고참 그 고참 말투 말투인데? 그렇죠. 어? 안 해봤냐? 안 해봤냐? 쌈싸먹었니? 그래가지고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이제 네. 폭격은 안 하고 일본 그 동경 근처에 가서 레이더를 딱 켜서 보니까 네. 오, 생각지도 않게 뭔가 뿔처럼 툭 튀어나온 게 보이는 거예요. 야, 너도 보이냐? 어, 나도 보이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죠. 땅에도 어차피 레이더 반파가 와서 튀어나오면 뭔가 스크린이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자, 몇 킬로미터를 어디로 얼마만큼 항속을 간 다음에 레이더를 켜가지고 레이더에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게 동경만 입구야. 그럼 동경만 근처까지 거의 왔으니까 거기서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찾아가면 돼. 라고 해서 이제 훨씬 폭격 정밀도를 이제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가서 폭격한다 그러면 당연히 정확히 찾아가는 걸 쉽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정확히 찾아가는 것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멤피스 벨 같은 그 영화를 보시면 독일 공군이 기를 쓰고 제일 첫 번째 쓴 그 미국 폭격기 그 편대에 첫 번째 비행기를 격추시키려고 아주 죽을힘을 다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 이 폭격기에 제일 그 노련한 항법사가 타고 있어요. 아. 뒤에는 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 폭격기만 떨구고 미리 떨구고 나면 그 나머지 폭격기들은 이제 이게 어디가 어딘지를 훨씬 예,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형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을 알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 B-29 폭격기를 끌고 다니던 친구들은 미국 본토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자, 저 맘메다에서 높은 데서 어, 노던식 조준기라고 하는 아주 최첨단 조준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떨구는 훈련만 받았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500m까지 내려가서 폭격해. 네, 그러다가 이제 막 부하들이 말리죠.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 없습니다. 그걸 밤에 하라고요?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훈련하다가 많이 죽어요. 어, 추락하고 이 비싼 항공기들이 막 떨궈지고 막 그러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시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또 미국에서 신무기가 도착을 합니다. 네이팜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이팜 지금은 사용 금지돼 있죠. 지금은 사용 금지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사용을 안 하죠. 인도 월남전 때 뭐 월남전 때 많이 사용했던 진짜 막 예, 이 진짜 네이팜탄이라는 거는 네? 지옥불이죠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예 불인데 이게 처음 만들어진 이유가 처음부터 일본의 보복을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가장 큰 석유 회사 스탠다드 오일 네. 그다음에 대표적인 그 화학 회사 듀퐁이 이제 합작을 한 미국의 그 거대 기업들이 합작한 이제 이런 회사들이 만든 폭탄이에요. 그래서 알루미늄, 비누, 그 다음에 팜유, 휘발유 이렇게 섞어요. 그럼 네. 섞으면 느낌 어떠세요? 왠지 좀 끈적해진 예. 비누랑 팜유랑 팜유, 뭐 휘발유 네. 이렇게 섞으면 상당히 끈적해질 것 같죠. 예전에 8, 90년대 대학 다니신 분들은 화염병 만들 때 설탕 넣었던 생각해 보시면. 아. 네, 비슷합니다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불이 붙고 휘발유는 네. 불을 붙이는데 이제 금방 안 꺼지고 달라붙어가지고 불이 오래 가도록 끈끈한 요소들을 이제 계속 갖다 놓은 거죠. 네. 되게 싸요. 어. 만드는데. 네, 그 전에는 이제 테르밋이라고 그래가지고 화학적으로 이제 막 그 연소되는 폭탄을 만들었는데 이건 비싸고 무거운 데 비해서 이 네이팜탄은 싸고 가볍고 네. 불도 잘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폭격을 하자라고 이제 그 르메이 장군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 지역을 불바다로 만드는 그렇죠. 게 목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폭탄을 떨궈서 하나씩 폭파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도시 하나를 그냥 불바다로 만드는 게 제일 낫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2200km밖에 안 되니까 왕복 카페가 4000km잖아. 보조연료 탱크 때 기관총도 다 내려. 오로지 불만 지르고 오로지 불만 지르고 오자 이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기관총 담당하는 친구도 다 내려. 네. 그렇게 해보니까 원래는 폭탄을 3톤밖에 못 실었는데 6톤까지 실을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이제 고도는 3000m 이하로 내려가서 폭탄은 띄엄띄엄 떨궈도 되는데 일반 폭탄은 이 소위탄은 네. 띄엄띄엄 띄우면은 불이 조금 붙다가 꺼져버려요. 밀집해서 쫙 붙여야 서로 이제 불이 안 꺼지도록 해서 이제 더 큰 불을 내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1945년 2월 26일 날 처음으로 네. 이제 네이팜탄 한 400톤을 끌고 가가지고 이제 동경이나 이제 주변에다가 한번 던져봅니다. 던져봤더니 효과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일본 그 실무자들 네. 밑에 그 현장에서 이 B-29랑 맞서 싸워야 되는 친구들은 큰일 났습니다. 이놈들이 이제 불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정말 대책이 없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일본의 이제 그 저 위에 있는 윗대가리들은 야 중국이 아니 저기 독일이 두들겨 맞는 걸 우리가 특파원 보고를 통해서 맞는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껌이야 껌. 전쟁하려면 이 정도 피해는 감내하고 싸워야지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던 날 이제 좀 있다가 1945년 3월 9일 날 이제 이 정말 동경 그 대폭격이 이제 시작되는 날인데 네. 지도에다가 딱 선을 긋습니다. 일본 황궁 있죠. 일본 천황이 있는 황궁 지금도 이제 있는데 황궁 그 북쪽에 동북쪽에다가 가로 세로 5km 한 25제곱킬로미터 정도를 소위탄 공격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들 B-29들이 이제 이거를 싣고 쫙 가는 거죠. 쫙 가는데 불을 지르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폭탄을 한꺼번에 밀집해서 쫙 터뜨려야 되고 네. 바람이 잘 불어줘야 돼요.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적절하게 그렇죠. 불어줘야 되는데 이날이 이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운이 없었던 거죠. 바람이? 네. 날은 맑고 바람은 꽤 많이 불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표적을 확인하기 쉬웠던 거죠. 보면. 시계는 좋고 바람은 불었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25제곱킬로미터에다가 정확하게 수백 대의 폭격기들이 몰려가가지고 네이팜탄을 계속 퍼붓습니다. 퍼붓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불지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불지옥을 만드니까 뭐 가운데는 이 불이 제일 심한 이 가운데 같은 경우는 1000도가 넘어요. 1000도가 지옥이네 지옥. 지옥이에요. 지옥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민간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보면은. 맨 처음엔 불을 끌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물을 부어서 꺼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깨닫는 거죠. 거기다가 바람은 막 불어오지 집은 다 목조주택이니까 금방 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몰려서 집단으로 이제 불에 타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떠올린 게 강물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가운데? 가운데 이제 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물 안에 들어가면 괜찮을 것 괜찮을 같다.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강물에 뛰어듭니다. 보면 네. 일단은 괜찮았죠 처음에는. 근데 주변이 1000도씩 900도씩 올라가니까 이 강물이 물이 끓어버려. 강물이 끓어오릅니다. 그 정도예요? 네. 핵폭탄도 아닌데? 핵폭탄 수준이죠 거의 보면. 그러니까 거대한 이 불기둥이 이제 일어나시면서 여기서는 열폭풍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기류가 일어나고 밖에서는 그러면 그 공기를 메우기 위해서 아주 강한 또 바람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바람은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지니까 주변으로 또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승기류가 이 화염이 만들어낸 상승기류가 얼마나 센냐면 폭격하던 B-29 폭격기가 수천 메다씩 하늘로 올라가요. 밀려가지고. 와. 심지어 뒤집어지고. 자기들이 던진 이 폭격. 거의 뭐 원자탄 뭐 그 진배 없네. 그렇습니다 보면 오히려 원자탄은 한 방 빵 터지고 끝나는 건데 이거는 3일 내내 타버리고 3일 내내 타는 거예요. 6시간 동안 공습을 퍼붓고 나니까 네. 이 동경 시내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이 한 번의 폭격으로 8만 3천 명이 사망해요. 근데 이 8만 3천 명이라는 것도 집계가 안 돼요. 왜냐면 수검댕이가 돼가지고 다 달라붙었기 때문에. 아유,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진을 보면 정말 참혹한 사진이 많습니다. 엄마 등에 엎혀 죽은 애, 온 가족이 모여서 죽은 경우, 뭐 정말 끔찍한 경우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보면. 그래서 사실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르메이 장군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았어요. 민간인들을 그렇게 학살할 필요가 있었냐, 이건 전쟁 범죄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르메이 장군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뭐냐고 했냐면, 자 우리가 그 동안에 열심히 폭격을 퍼부어봤는데. 퍼붓고 나니까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거를 다 분산해가지고 집집으로 갖고 가더라. 집에서 손으로 배어링 깎고
나사가 조립해가지고 부품을 넘기고 넘기고 넘겨가지고 결국은 우리 도들어온다. 미군을 죽이는 뭔가 무기를 만드는 일을 나는 뻔히 보고 있을 순 없다. 나는 내 부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옥에 가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 또 이런 또 배짱으로 또 맞아 치는 거죠. 일단은 별을 하나 더 달지 통상은.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도살자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이제 감성의 소유자였던 거죠. 이제. 그래서 8만 3천 명이 사망하고 4만 명의 중화상. 그건 뭐 다 사망했죠 결국은.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납니다 보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B-29를 가지고 드디어 성공을 한 거예요. 이 3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그 동안에 계속 산만 들고 돈만 퍼먹다가 드디어 처음 성공했다라고 이제 환호성을 지르는 게 이제 이때입니다. 동경 네. 대폭격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불이 꺼지는데 한 며칠 걸렸어요. 며칠 꺼지고 난 다음에 1945년 3월 18일 날 이제 일본 천황이 이제 시찰을 나옵니다. 시찰을 나오는데 망연자실 한다는 이제 그 기록이 있어요. 표정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동경 대지진 때도 나왔는데 그때보다 더하다. 내가 이 전쟁을 계속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혼잣말 같은 그런 말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일본 천황은 이제 전쟁을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이때부터 히로히토. 히로히토. 예, 히로히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드디어 이제 성공 공식을 안 거죠. 성공 네. 방정식을 알았으니까 이제 써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경을 이제 불태우고 난 다음에는 대규모 공업 도시들을 위주로 이제 폭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고야, 오사카, 고베 이런 대도시를 이제 돌아가면서 동경까지 포함해가지고 계속 소위탄 공격을 퍼부어요. 그래서 10일 동안에 이 동경까지 합해서 다섯 개 도시에다가 한 만 톤 가까운 소위탄을 퍼붓습니다 보면. 그냥 예. 그 우리 다음이 내 차례인가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겁나겠어.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삐라도 뿌립니다. 그러니까. 예. 도시 이름들을 쫙 써놔요.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곧 폭격을 할 거다. Who's next? 그렇죠. Who's next? 그 왜 그러면은 왜 그런 걸 했냐면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불필요한 민간인 사망은 줄이고자 했던 것도 있고 민간인들이 대피를 하면 결국 군수 공장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중 목적을 노렸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한 10일 동안 폭격을 해가지고 8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그 도시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립니다. 말 그대로 지워버려요. 이제 시청 건물이나 이제 몇 개 콘크리트로 지은 큰 건물들만 이제 뼈대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계속 폭격을 하고 싶은데 갖고 있는 소위탄이 네이팜탄이 다 떨어진 거예요 보면. 이게 이제 보급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제 보면은.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군인들 특징이 뭐죠? 노는 꼴은 못 보죠 보면. 그렇죠. 이제 B29가 놀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들은 이제 미국 그 저 사령부에서 야 그러면 우리가 너 할 일 있어 이리 와봐 작업시키는 거죠 이제 보면. 뭔데요 하고 가봤더니 이거 싣고가 좀 떨고 이건 기뢰잖아요 기뢰 바다에 떨구는 건데요 이걸 왜 저희가 이거는 해군이 해야 될 일인데 잔말 말고 해. 그래가지고 되게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러니까 미국 르메이 장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빨리 지도해서 도시를 막 싹 지워버리고 싶은데 그건 없으니까 아 하기 싫은데 처음에 삐댑니다 보면은. 아, 나 좀 뭐 우리 기체 상황도 안 좋고 이거 좀 안 하면 안 돼요 막 했더니 그 미국 해군의 니미츠 제독이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보급은 없다. 이전까지 우리가 니들 원하는 거 다 날짜 뭐 시간 맞춰 가지고 안 해준 적 있었냐? 이런 식으로 육군이 나오면은 우리 이제 더 이상 보급 없다. 그러니까 아, 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에다가 소위탄이 아닌 이제 기뢰를 싣고 나가요. 기뢰는 이제 바다에 떠 있는 지뢰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동경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에 보면 그 혼슈나 큐슈 연결하는 아 바다에 떨어뜨린 거예요? 바다에다가 주요 항구에다가 쉽게 말하면은 이제 현관문 앞에다가 지뢰를 쫙 뿌려놓는 거죠. 보면은 이거를 원래는 배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위험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비행 폭격기가 가가지고 초저고도로 날아가서 차례 떨굽니다. 그럼 그걸 지도에다 표시를 해요. 그러면 거기다 좀 떨고 또 차이난데 또 떨구고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12,000개를 한 달 정도를 걸쳐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부서를 합니다. 일본군은 쟤네들이 뭐 하는 거지 처음에 보다가 멀쩡히 나가던 배들이 계속 뻑뻑 터지는 거를 보고 기뢰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걸 제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뢰를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서로 물량 작전이 되는 거죠. 이 기뢰를 누가 먼저 제거하느냐 더 많이 뿌리느냐 근데 결국 이제 미국이 이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 일본의 해상 수송로를 완전히 차단을 해버립니다. 차단을 해버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반도에는 먹을 게 쌓여 있어요. 부산항에 쌓여 있어요. 목포에도 쌓여 있는데 목가지가 가져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굶어 죽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식량이 없으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라도 잡아보면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류에 부딪히니까 겁이 나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본군 친구들이 이제 그 신문하는 미군들한테 그래요. 니들이 이거를 아마 한 1년만 빨리 했으면 전쟁이 훨씬 빨리 끝났을 거다. 왜냐면은 일본은 다 수입해봐야 되잖아요. 석유도, 자원도 다 수입해봐야 되는데 항구를 딱 봉쇄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갈 방법이 없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B-29는 이렇게 또 열심히 기뢰를 던지는 작업을 또 한 달 동안 이제 했었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팀 스프리트 훈련, 지금은 안 하는 93년인가에 마지막으로 했던 팀 스프리트 훈련 때도 보면 B-52 폭격기가 이 괌에서 날라와가지고 부산이나 포항 이런 앞바다에 이제 모의 이 기뢰 투하 연습들을 했어요. 네네. 지금이나 예전에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다시 이제 게이지가 차는 거죠. 이제 소위탄 재고가 이제 충분히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월 달부터는 이제 기존에 퍼부었던 이 대도시들을 지도에서 다 지워버리는 수준으로 다시 또 두들깁니다 보면.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두들기고 나니까 이제 갔던 폭격기들이 그냥 돌아옵니다. 왜요? 폭격할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이제 대도시들, 이제 인구 100만 되는 이상 되는 대도시들은 이제 더 이상 두들길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인구 10만에서 20만 되는 도시 한 60개 정도를 지정해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소위 중소도시까지. 예. 그래가지고 보통 이게 한 번 쫙 나갔다가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보급하고 정비하고 뭐 계획 세우고 하니까 한 2-3일에 한 번씩 이제 보통 3일에 한 번씩 출격하는데 한 번 출격할 때마다 이제 중소도시니까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한 너댓 개가 도시 너댓 개가 이제 불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도시 10개, 한 달이면 한 40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일본에 가서 보시면은 그 저 위쪽 기후현이나 하는 이제 혼슈 저 북쪽 도시들은 옛날 모습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B-29 항속거리가 못 미쳐가지고 폭격을 안 한 또 산업적 중요도도 좀 낮아가지고 폭격을 안 한 지역들이고 그 밑에 지역들은 다 불에 맞아가지고 나중에 다 복구를 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야, 그래도 10여 년 만에 참 복구 빨리 했네요. 일본도 보면. 그러니까 뭐 복구 사람은 놀랍습니다. 뭐 힘들게 맞고 난 다음에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바르샤바나 뭐 베를린이나 그 거기 벽돌이잖아요. 벽돌 다 하나씩 해가지고 또 집 짓고 한 5년이면 또 집 짓고 또 사람들이 살아요 보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실험장이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소위탄도 그렇고 원자탄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진짜 인류에서 최초로 여기가 그렇게 참혹한 데서 돼서 전쟁 하나는 헌법 만들고 이렇게 한 건데 또 그 전쟁 하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만화에 보면은 이제 이 B-29 나오는 만화들이 많죠. 처음에 B-29를 봤을 때 보면은 일본 소녀들은 소녀 감성으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아주 늘씬한 비행기가 저 멀리 너무 높은 데 떠 있으니까 위협감이 안 느껴졌대요. 폭탄도 떨고 봐야 잡힌 나가니까. 근데 이게 이제 가까이 눈에 크게 보이니까 이제 지옥의 이제 불사신이 된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6월쯤 되니까 이제 일본은 뭐 더 이상 전쟁을 이제 지속하기 이제 어려운 힘든 상황이 됐고. 예, 상황이 됐지만 일본 군부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 저항의 뜻을 펼니다. 이때만 제대로 판단했어도 원자폭탄까지는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오키나와, 그 다음에 이오지마, 유황도라고 부르죠. 이 섬들을 이제 미국이 정말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이제 점령을 합니다. 이런 거 아니야? 그 이오지마. 미국 성적이 이렇게 그 그림이 있잖아, 사진. 그게 이제 이오지마죠. 예, 그게 이제 사실은 두 번째 깃발이에요. 말씀하신 그러니까. 게. 처음에는 깃발을 꽂았는데 깃발이 작다고 다시 큰 깃발 갖고 오라고 그래서 꽂는데 처음에 대부분 사진 작가들은 첫 번째 찍은 작은 사진으로 찍은 사진을 이제 사진 찍고 같이 내려갔어요. 근데 한 친구가 뒤에 따라서 뒤늦게 올라오는데 내려오는 걸 보고 아 올라가봐야 뭐가 없을 것 같은데 했는데 내려오던 친구들이 야 올라가봐 올라가면 그래도 쓸만한 사진 찍을 수 있어 라고 그래서 딱 올라갔는데 큰 거 이 큰 거를 딱 꽂아가지고 이제 이 들어올리든 이 개항하려고 하는 이제 이 모습이 순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셔터를
보지도 않고 눌렀는데 그게 역사적인, 그게 역사적인 사진이 된 거죠. 이제 보면은 아, 선배들은 다 내려가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대부분 높은 사람들도 첫 번째 깃발만 보고 다 내려간 거죠. 이제 그치. 보면은 야, 깃발이 이렇게 컸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유황 이제 이오지마였는데 이오지마하고 오키나와 전투를 치르면서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른 겁니다. 안 되겠다, 얘네들 이렇게 된 거네. 미국 네? 입장에서 봤어요. 미국 입장에서 본토 이게 섬 두 개 점령하는데도 지금 그러니까 이 모양인데. 야, 본토에 가면은 최소 사망자 100만 명 나올 것 같은데. 어, 저 유럽에서 지금 이제 전쟁 끝나서 놀고 있는 친구들, 뭐 영국 애들 다 데리고 와서 해도, 야, 이거 1946년까지 전쟁해야 될 것 같은데, 암담한 겁니다, 보면은. 크게 가자. 그렇습니다. 큰 거 두 방으로 가자. 고빅.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네. 원자탄 사용 승인을 이제 낸 거죠. 그래서 이제 1945년 8월 5일날, 이제 티니안 섬, 이 사이판 밑에 있는 티니안 섬에서 이제 에놀라 게이라는 이제 폭격기, 이 에놀라 게이는 이 당시 이 폭격기를 조종하던 기장의 어머니 이 이름이에요. 이름이에요. 보통은 이제 애인 이름이나 유명한 여자들 이름을 이제 남자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이 친구는 이 아저씨는 또 독특하게 또 어머니 이름을 폭격기에 이제 붙였죠. 처음에는 이게 말을 안 해줬다 그러더라고. 네, 처음에는 누가 이 신원을 안 밝혔어요. 네. 안 밝히고 딱 한 10년쯤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원자탄을 탑재하고 가서 떨어뜨리라고 처음에 조종사들이 저걸 할까봐 아 그냥 어? 폭탄인 줄 알고 폭탄인 아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서부터 이 원자탄이 원체 크니까 보통 폭격기보다 훨씬 크니까 따로 B-29 중에서 일부 부대를 따로 편성을 합니다. 따로 편성 보안 편성을 해가지고 아주 희한한 부대를 만들고 비행기는 몇 대 없는데 네. 뭐 경비 병력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정비 병력도 많고 하는 솔직히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하는지를 이제 안 알려주고 계속 가서 무거운 폭탄 하나를 떨구는 쇳덩이를 떨구는 이제 훈련을 계속 연습만 시킵니다,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미국 본토에서 이제 그 원자탄 네. 처음에 핵실험을 했잖아요. 이제 그 사진을 이제 보여줍니다 보면은 너희들이 떨구는 게 이거다? 이런 폭탄이고 이런 폭탄을 떨구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니들한테 주어진 임무가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B-29가 폭탄을 많이 싣고 이륙하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폭탄을 이제 완제품 상태로 탑재를 안 했어요. 아. 예. 두 덩이로 나눠진 상태에서 아직 완벽하게 아, 결합 안 하면 안 결합 터지게.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떨어져도 그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밀키트처럼 예, 이제 해 놓은 다음에 쭉 올라가서 이제 안정된 고도까지 올라가서 결합. 어떻게든 갈 수 있겠다 하면은 그때 조립하고. 이제 훈련받은 친구가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배선을 연결해가지고 터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8월 5일날 이제 최초의 원자 폭탄이 이제 히로시마에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히로시마에 이제 먼저 떨어지고 그래서 항복을 하나 싶었는데 일본이 이제 항복을 이제 안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폭탄인가를 이제 고민을 이제 하는데 일본도 어렴풋이 이런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물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독일을 통해 가지고 우라늄을 이용한 대규모 핵분열을 이용한 아마 이런 폭탄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아마 이거일 것이라고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항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탄을 떨궜으니까 쟤네들은 금방 항복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원자탄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미 불바다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도시 하나 또 날아간 정도 셈이지.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소위탄으로 한 대 또 한 거네. 오키나와도 그렇고. 그러니까 몇백 대가 몰려와가지고 히로시마 참. 예, 도시를 불바다 만드는거나 한 대가 와서 원자탄 하나로 도시 하나 불바다 만드는거나. 결과로 보면은 도시 하나씩 불바다 되는 거죠 보면은. 네. 그러니까 항복을 안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8월 5일에 한번 떨어뜨리고 8월 8일. 8월 8일 날 이제 나가사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나가사키도 운이 없어요. 원래는 그 목표가 이제 고쿠라예요. 나가사키가 아니었대잖아. 예. 원래 이제 그 폭격기가 갔을 때 1 목표, 2 목표. 그 다음에 폭탄을 만약 2 목표까지 갔는데도 표적을 확인하지 못하면 레이더로 대충 확인해서 던지든지 아니면 바다에 던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연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 그 나가사키까지 갔는데 구름이 쫙 껴 있어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망설이고 있는데 이제 연료는 떨어져가고 이 와중에 구름이 싹 걷힙니다. 하늘이 도와서.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도운 거고 폭격기 조종사 입장에서 봤을 때 나가사키 입장에서 봤을 때 하늘이 배신을 때린 거죠 이제.
딱 열려서 그 위에서 딱 보니까 목표했던 지점 옆에 있는 그 지도를 많이 봤으니까 보이는 알고 있던 종합운동장 체육관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경기장이. 그래가지고 원래 목표했던 거에서 좀 옆으로 떨어진 곳에다가 폭탄을 이제 떨구게 되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나가사키가 이제 두 번째 폭탄을 이제 맞게 됩니다. 그 후로도 인류 역사상 원자탄을 사람 있는 데다 떨어뜨린 게 아예 없었죠? 아예 없었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야. 그래서 사실 이때도 일본은 항복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아, 나가사키 맞은 다음에도? 맞은 다음에도. 근데 언제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었냐면은 이제 소련군이 네. 참전을 해서 만주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내려오게 되면서 사실은 일본은 이때까지만 해도 소련을 통해서 미국과 평화조약, 뭐 휴전, 그다음에 조건부 항복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타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탈린이 그걸 다 들어주는 척하면서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일사천리로 이제 밀어붙인 거죠. 아, 니네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그래서 결국 일본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 항복을 이제 미국에다가 한 거죠 보면. 아. 어느 나라나 항복은 다 미국에 항복을 하려고 합니다 보면. 왜요? 소련군은 원체 이제 악명이 이제 높기 때문에. 아. 네, 2차 세계 대전 그 유럽 전선에서 보면은 이 동부 전선, 서부 전선, 서부 전선은 영국군하고 미군이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고 동부 전선은 네. 소련군이 밀고 들어오잖아요. 네. 동부전선에서 끝까지 싸웁니다. 독일군이. 왜? 조금이라도 많은 친구들이 영국군하고 미군한테 투항할 수 있도록. 어? 예. 왜냐면 영국군하고 미국한테 투항을 하면 네. 그래도 인간적인 대접을 해줄 것이다. 생각을 믿고 확신을 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자기들이 네. 소련군한테 저지른 죄악이 원체 많다 보니까 네. 필사적으로 이제 계속 서쪽으로 이제 튀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아, 시간은 벌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뭐 유럽에서도 보면은 그것 때문에 되게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막판에. 왜 우리한테는 항복 안 하고 영국군하고 미군한테만 항복하고 연합군 우리한테 항복을 해야지 보면은 이래가지고 미국 영국이 기념하는 그 전승 기념이라고 네. 소련이 기념하는 전승 기념이 좀 달라요. 자기들한테 항복한 날이니까. 아. 예. 그런 것처럼. 일본도 결국은 이제 이때부터 한 일주일이죠.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그러네요. 한 일주일 사이에 이제 내부적으로 쿠데타 위험도 겪고 뭐 항복 협상도 하고 뭐 하다가 결국 이제 타결을 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고마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고마하자는데 자관 뭐 일본 소장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쿠데타 방송국 장악 온갖 난리를 또 쳤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B-29는 혹시라도 일본군이 또 제대로 항복 안 할까 싶어가지고 8월 14일까지 일본 전역을 아주 골고루 두들깁니다 계속. 아 그래요. 예. 아 이제 진짜 잔인한 거야 전쟁이. 그렇죠. 이미 이제 다 끝났는데도 그래서 8월 15일까지도 사실 두들겨요 보면. 이렇게 해서 사이판은 결국 사이판을 빼앗긴 일본은 생각해 보면 딱 1년. 1년 만에 끝난 거예요. 그 전에 뭐 과달카날 저 멀리서 그 지리하게 싸우던 전쟁이 이렇게 쉽게 끝나나 싶을 정도로 사실 뭐 그 사이에 이제 이오지마라든지 오키나와라든지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네. 1년이라는 세월 만에 그냥 끝나버린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 사이판 이 북마리아나 제도를 잃어버린 거는 치명타고 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때부터 폭격의 장거리 폭격의 전략적 중요성도 깨닫고 괌 사이판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중요성도 확실하게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한테? 그렇습니다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전히 뭐 그 비행장들 뭐 미국 그 뭐 사드 포대들 다 있고 태평양의 핵심 거점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뭐 이 사이판이나 이 주변 지역에 보면은 미국 해병 그 사전 그 집적선도 있죠. 그러니까 미리 병력이 1개 사단 정도가 쓸 병력이 쓸 물자를 딱 실어놓은 수송함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로 병력만 실어오면 항구에서 바로 만나가지고 자기가 쓰던 물건들 바로 받아가지고 전선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이판 괌을 중심으로 한 북마리아나 제도는 태평양 서태평양을 미국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가장 큰 거점이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북한 다 이 괌이나 이 사이판 이 지역을 어떻게든
자기네 사정권으로 넣어서 미국을 이 지역에서 밀어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네. 거의 뭐 80년이 지났지만 뭐 똑같은 상황이 지금도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같아도 에? 이게 뭐 40년, 70몇 년 된, 70몇 년, 75년, 70몇 년밖에 안 된 거라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 피해를 기억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뭐 아베 총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물러났지만 저 개헌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면은 이 노년층들에서 엄청 반대한다는 거 아니야. 오히려. 전쟁에 대한 이제 공포감이 있죠. 근데 또 네. 한편으로 보면 이제 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을 거에 대한 두려움도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일본을 도와준 거예요. 그 전에는 일본이 발작을 하는구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 그 전에는 야 우리가 왜 전쟁을 해야 돼? 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일본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일본을 지나서 태평양으로 떨어지는 이 시험을 몇 번 발사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부터 일본 국민들이 이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뻥이 아니고 진짜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일본을 도와준 일본의 다시 재군비. 군비 증강을 도와주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죠. 아이고야 전쟁하지 말아야 돼. 근데 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이제 괌 사이판 이제 가시면 단순한 이제 휴양지라기보다는 수십 년 전에 어떤 그러한 지금도 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 되겠고요. 뭐 자살 막 시키고 막 그런 언덕도 그렇죠. 자살 절벽도 있죠. 절벽. 사이판에 가시면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태평양 전쟁 때 처음으로 일본 민간인들이 많은 민간인들이 있던 지역이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을 처음 보고 자살 강요하고 본인도 자살하고 했던 이제 그러한 끔찍한 또 기억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면. 자, 그런데도 이렇게 일본은 미국이랑 잘 지내는 거 신기하네. 그렇게 나라를 완전 불바다로 만들었는데 참 신기합니다. 자, 여튼 오늘 미국의 섬이긴 하지만 미국 같지 않은 느낌이 있었던 괌과 사이판 그리고 괌과 사이판에 숨겨진 그 전쟁의 역사 또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엔 또 어디로 갈까요? 글쎄요. 다음에 뭐 섬 이야기를 조금 한두 개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륙으로 넘어가야죠. 이제 보면 섬 잠깐 건너서 대륙으로 또 정프로 어디 가고 싶어? 저는 동남아 한번 좀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좀 아시아 좀 한번. 네. 네? 아시아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아시아를 너무 소외했어요. 한 2년 가까이. 네. 너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시작을 데다가. 거기서 했는데 네. 아시아 한번 네. 시간이 만주 된다면. 이런 것도 재밌겠어. 만주. 솔직히 만주가 뭐 우리 예전에 우리 고토였는데. 네? 글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또 있는 땅이죠 네? 보면 네. 만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 사실은 네네네 네? 그래서 만주 요 그 지하철 타러 가면 항상 있는 게 대리만주 대리만주 네, 그게 뭐야 아 지하철 안 타시니까 이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우리 집은 지하철 노선이 없어요 배고플 때마다 항상 그 역사에 내려가면 항상 이렇게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요. 다 델리 만주 냄새입니다. 아, 그렇죠. 만주? 예, 네, 그 저 과자인데 근데 맛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법무법인 율천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